총선이 한 달 남짓 안 남았어요. 공천 작업도 끝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경인 지역 몇 개 지역구를 지금 살펴봤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역구 예측 한번 해볼까요? 각자 다. 저는 이거 인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인천에 관련해서 민주당은 송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당 중앙에서부터 굉장히 안정적인 경선 과정, 공천 과정을 거쳤어요. 네. 다만 개인적인 인지도가 다소 부족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의 지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인천의 표심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당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보 면면은 다 있는데요. 네. 윤상현 후보의 무소속 출마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런 그 후보들의 개인기로 얼마나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인천이 PK만큼이나 통합당에게는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싸움 격전지가 될 네. 것이다. 네.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통합당이 약간 더 유리할 거라고 봐요. 인천 지역은요? 예. 인천 지역은요? 지난 선거 때요 반반이었단 말이에요. 네. 지난 선거에도 반반이었으면 탄핵 국면과 관련되는 그리고 사실은 정권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국면에서 네. 선거를 치렀는데 그랬다면 아무래도 통합당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저는 지금 현 박남춘 시장이 있었을 때 붉은 수돗물 사태 있었죠.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피부에 와닿았던 걸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내가 겪었던 걸로 봤을 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번 바꿔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당에 힘을 좀 실어줄 것인가의 결론을 이번에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천은 여권에 다소 불리한 뭐 여러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 네. 좀 잘 신경 써야겠죠. 인천이 전국에서 또 코로나 청정 지역 쪽에 속해가지고 확진자가 많이 없거든요. 네. 중국에서 마스크도 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그래서 뭐 한번 짚어보세요. 우리 김민주 기자 계속 취재를 하니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 기자한테 이런 거 막 시켜도 됩니까? 뭐 어때요? 아니 보름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 마음속에 네. 뭐가 있는데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직업적 네. 특성. 그런 게 걱정돼요. 저는 여기 기대돼요. 인천 서구을 네. 박종진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아, 이거는 얘기가 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역 신문들에서는 네. 여기도 약간 이부망천 프레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 을이었죠 이분이 그렇죠. 재보궐 네. 나갔죠. 재보궐 떨어지신 분인데 서울에서 떨어지신 분 이제 인천에다 박으니까 네. 또 약간 이부망천 프레임 살짝. 네, 본인은 이제 험지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아니 여기가 그렇습니다. 저 싱크홀이 많은 지역이에요. 네. 맞아요. 싱크홀 관리 잘해야 됩니다. 좀 뭐 요거 하나 팁으로 드릴게요. 공항만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양이 좀 눈에 띄는데 안양은 지금 다선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원래도 또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고 그래서 좀 더 선전하지 않을까. 아, 이재정이 심재철 이긴다? 그 얘기를 제가 대놓고 한 건 아니고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안양 네. 지역을 보면. 저는 이제 고양시에 살다 보니까 네. 이 고양의 한준호 전 아나운서. 네. 저는 실제로 몇 번 뵀었거든요. 네. 근래에. 네. 멋있습니다. 아, 예. 이 탈이라고 하죠. 정치인의 탈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전문 용어예요 그런 건. 탈.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아, 약간 신뢰감을 주는 그런 잘생김이에요. 아, 목소리 또한. 예. 네, 그래서 워낙 또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와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일산 쪽은 이번에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국회의원 구성을 보니까 언론인, 공무원, 법조인 거의 절반에 가깝거든요. 절반 이상이죠. 근데 우리 국민들 구성을 보면 그렇게 많나요? 네. 남성이 또 90%. 예, 네, 그런 부분은 참 불만입니다. 이번 총선에도 네. 여성 후보, 그러니까 지역구에 30% 이상 된다 이 곡에 있었는데 여성 할당제가 네, 도입된 지 15년 됐거든요. 못 채웠어요. 10%대 네, 초반. 네. 자, 그럼 공천에서 이번에 가장 존재감을 나타낸 인물. 남국. 김남국 변호사. 야, 김남국 지금 이제 안산 단원구을. 진짜 끝까지 됐는데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처음에 남양주에서 시작해서 안산까지 남궁열차라고. 남궁열차. 어때요? 누가 재미있대요? 전 단연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이 잘했다 이 말이죠. 네, 그래도?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주목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 국회의장 시절에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조용한 스타일이라서요. 네, 그리고 네. 되게 합리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본인이 개파색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떤 인터넷 언론에서는 대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면 예. 호감도가 있다는 얘기. 없는 거. 호감도가 그나마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저는 뭐 최고의 주목은 코로나19였어요. 아유, 그래요? 이게 지금 네. 뭐 선거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선거 운동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시민들이 되게 불리할 것 같아요. 안철수. 안철수는? 그 의사복 한번 입고 땀 좀 흘려준 게 어마어마한 어떤.